물 흙 흙 금 흙이 어? 맞네. 흙이 되게 금나 흙 필요하잖아. 불이 없네. 그럼 오? 이분은 여덟 글자 중에서 첫 번째 자리 딱 이게 들어왔어. 야, 아, 불이 있구나. 이거는 근데 유나가 불이야. 오메. 아, 서로 맡겨놔면 되네. 둘이 합치면 되는 거야. 그래. 둘이 없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 없는 거를. 야. 김동완 씨가 혼자 몰래 와서 궁합 봤다. 어, 그럼 궁금하다. 예, 네, 하세요. 빨리 결혼해. 막 이랬을 것 같아. 어, 아~ 빨리 해. 그렇지. 야, 이거. 잡어, 무조건 잡어이 나오지. 서유나 양이 혼자 와서 몰래 궁합을 봤다. 네.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쫄신다. 애 하나 키울 자신 있어요? 남자애?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 동환 씨가 애기보다 큰아들. 그러네. 내가 보니까 이 궁합 괜찮네. 뭐 나는 10명 중에서 한... 어? 어? 뭐야? 아 차에서 기다리지. 올 때마다 차, 차도 어둡다고. 예쁜 날씨만 갖고 다니는 유나. 야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빠. 스키장 이후로 굉장히 좀 가까워졌어요. 어. 그래 여행을 가야 되겠다. 아, 어 뭐야? 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야? 왜 그래? 오, 어 뭐야? 어? 춥네 오늘. 춥네 오늘. 눈 떼주는구나. 우리 눈 있었어요? 어. 되게 섬세해. 아, 나 어깨 동무하는 줄 알았잖아. 나도. 알아서 녹는데. 아니 유나 씨가 이렇게 해주면 어머 이럴 만도 한데. 어, 눈 있었어요? 자연스러워. 어, 너무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봤을 때 따로 많이 만나는 것 같다. 뒤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주 그냥 스케이트장이 따로 없네요. 네. 어 너무 과감하게 하지 마. 위험해. 아, 오빠 저 살살 가고 있어요. 어 뭐야? 오. 아하. 저렇게 센스 있게. 어머. 귤도 입으로. 아. 이야. 야, 너 또 센스 있게 가로로 넣어주네. 새로 넣어준 사람 있는데. 너무 달지. 진짜 달다. 너무 맛있는데? 꿀 발랐어 귤에. 아우 센스 생기다 진짜. 아니 섬세하게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어 옆에서. 맞아요. 이런 거에 또 이제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설레하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예. 사실 이렇게 뭐 설렘을 주려고 한다기보다 예. 나도 저렇게 받고 싶어서 자꾸 하는 게 있어요. 나도 어, 어. 내가 해주면 아 그게 좋다고 느끼면 상대방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해주면은 나는 또 안 하게 된다. 어 그래? 어, 어 잘할 것 같은데? 아 받고만 싶어하고. 그래서 챙겨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겠지. 애교를 부르니까 약간 유나 씨는 약간 무뚝뚝해질 수 있어요 의외로. 나중에 보자고요 유나 씨도 네. 저렇게 하는지. 이야. 아 귤 입으로 떼가지고. 어. 우와. 이게 모든 것들이 좀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러운데? 와 너무 좋다. 겨울이다 와. 겨울. 진짜 날씨 조정이 맞는 것 같아. 만나기로 했는데 비 온다고 걱정했는데. 아 나 서울에서 이런 거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 난 이렇게 눈이 오면 무조건 나가거든 일단. 전 무조건 집에. 그리고 근데 은근히 안 맞아. 어디 가요? 그럼 어디든 가. 헬스를 가더라도. 아 진짜? 네. 좋잖아 와. 밖에서 눈을 보고. 아 진짜로? 어. 난 절대 안 나가. 이게 자연이 주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자연에 주는 선물을 따뜻한 집안에서 보면서. 그치. 그거는 문명의 혜택이고. 아니. 아, 그리고 나서 밤에 눈사람을 만드는 거지.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누구랑? 어머. 혼자. 나 혼자 만들었어 진짜. 나 영상도 찍어놨어. 혼자 만들었어. 너무. 따뜻한 아랫목도 괜찮지. 밖에서 눈이 내리는 거 보면서 내리는 거. 좋다. 아. 저 요새 가는 곳마다 오빠 얘기밖에 안 해. 어머. 아. 그래서 저기 뭐 다들 잘 어울린다고 난리지?
직진이구만. 승철이 형도 유나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요? 매력 있어. 그럼 그럼. 요새 그 승철 선배님 노래 중에 내가 많이 사랑해요? 아. 그 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로맨틱하다. 찾아봐요. 맞다 맞다 이거. 이거 진짜 좋아요. 아 눈 오는 날 이렇게 들으면 너무 멋지다. 본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왜 그렇잖아. 약간 썸 탈 때 자기 마음을 노래 가사를 약간 투영하지. 은근슬쩍 전달하는 거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아 그치. 이젠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누구도 필요 없죠. 너무 어울린다 준이랑. 야 뮤비 나오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가 제일 좋아? 겨울. 유나를 만나기 겨울. 뮤비 이걸로 바꾸시죠, 24년 버전. 그럴까요? 너무 좋은데? 오, 너무 잘 어울린다, 두 사람. 인정, 인정. 야,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야, 노래 잘하네, 누군지 몰라도. 당연하지. 오빠, 나 해외에서 대학교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수업을 많이 했어? 그럼요. 여기 저쪽에서 전공 수업 엄청 했죠. 저기서 연습도 하고, 연극 연습. 극석동에서 있는 줄 알았지? 요새도 저는 종종 와요, 공연 보러. 최근에 뭐 봤어? 행복을 찾아서라고. 아. 진짜 날씨도 밀어주네. 야, 동환이 형 우산 위치 봐봐. 안 좋게 해주려고 끝까지 밀어줬네. 그때도 와서 보고 저녁을 먹으며 오빠 얘기를 했죠. 그래? 누구랑? 거기 이제 나랑 같이 드라마 했던 감독님들이랑 뭐 작가님이랑 선배님들이랑 동료 배우들이랑 그 먹고 싶어요? 뭐지? 먹고 싶어요? 꼬치가 아닌데. 아 먹어야지. 아, 먹어야 돼. 어묵. 우와. 더 재미지 해봐도. 닭꼬치 하나 먹을까? 아 그래요? 난 소금구이. 나도. 옛날 생각 난다. 이거. 사장님, 소금구이 두 개만 주시겠어요? 소금구이 두 개만? 네. 밀가루는 없어. 근데 잠깐, 저렇게 비건이나 글루텐 못 먹고 이런 약간 먹는 거에 좀 불편함이 있잖아, 아무래도. 네. 괜찮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예민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미안함을 가졌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윤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나는 케미컬 알러지가 있어서 세로진 호텔에서 못 자 이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왜? 여러 질문이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바로 나오지. 윤아 떠네 정말. 아, 맞아. 우리 그렇게 해요. 아, 신호 아니랄까봐 진짜.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 어? 내 친구들 얼마 착한데. 그럼 너 여기서 감사 이렇게 얘기해. 근데 바로 알아듣는구나. 아 그럼 오빠는 못하는구나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야, 너무 잘 맞는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서로 약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그럼 됐다. 네. 아 좋네. 오 너무 좋네. 야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오. 야. 아니 동환 씨 정말 다시 보여요. 아 너무. 아 내가 보기엔 동환이 신곡 나온다. 아니 동원생이야 진짜. 아 동환이 신곡 나올 것 같아. 나도 지금 보면서 심쿵하거든. 아, 저 때가 생각이 나고. 사실 그 알렉스 화분 이후로 많이 없었거든요. 아, 김동완의 우산 한번 가시죠. 우산. 김동완의 우산. 오, 우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 좋다, 좋다. 그대를 다. 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비닐 우산 3,500원. 김동완의 우산. 오빠, 저 길에서 이런 거 먹는 거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 그래? 이거 먹어. 아 너무 좋다. 풋풋해 되게. 와. 맛있어요? 응. 왜요? 아. 야, 아, 진짜. 김동완의 가위. 아 잘해 보면 동완이. 오빠 되게 능숙하네요. 많이 먹어봤나 봐. 일본어 학원 다닐 때
그 학원 바로 앞에 거기 닭꼬치집 있거든. 그렇지, 파랑 같이. 잘 먹으니까 또 더 이뻐 보이네. 맞아. 90년대 약간 그 천미미요 중국 영화 막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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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유나 씨 보고 막 맞아 이런 맞아 지금. 맞아. 아 보기 좋다. 아 미치겠는데 오늘? 저게 다 추억이 있어서 너무 설레잖아, 그죠? 아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우리 연애 때 생각이 나네요. 그지.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나 저 선생님 아는데? 여기가 이제 그냥 사주뿐만 아니라 관상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관상 보시는 거. 예. 여기가 바로 그 무릎을 꿇자 반자. 아니, 아니 아직. 원래 갑춘년 청룡의 해 아닙니까? 이 뭔가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해인 만큼 신년의 기운과 또 미래를 살짝 알아보고 싶어서 예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사실인데 저보다도 유나의 어떤 2024년을 좀 알고 싶어서. 어머.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이고, 아이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아, 그럼요. 아, 적을 알고. 어, 적이에요? 적입니다. 아. 사랑하는 적. 야,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뭐야? 제가 12년 전에 뵀었습니다, 방송에서. 아, 그 사람이네. 네. 전화로 예약할 때 네. 선생님 나 신화의 김보관. 이랬으면 더 좋았죠. 아, 그럼 할인 들어가나요? 할인 들어가지. 아, 네. 아, 네. 그런데 김동환이라는 이름만 됐기 때문에 이건 할인이 안 돼. 할인이 안 돼. 얼굴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 아 그래? 그때 선생님 제가 너무 스트레스 많을 때였어요. 야, 뭐야? 누구세요? 어, 잠깐만. 왜 저 때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젊었을 아, 때가? 다이어트 심하게 했죠? 아니, 저 때 다이어트가 그때. 아니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정말 힘들었어요. 인상이 안 좋아 보여. 뭔가 인상이 맞아, 맞아, 맞아. 힘들어 보이고. 어. 그런데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탱탱해. 윤기가 절절절절 흘러. 그땐 유난히 쭈글쭈글했어요. 관상은 얼굴 외모도 중요하지만요. 이 피부톤 있죠? 어. 이게 더 중요해요. 혈색이 좋아요. 저도 이제 그때 우리 예전에 12년 전에 관상 봐주셨잖아요. 강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관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언젠가부터 현친문이 생겼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맞아, 이 주름이. 그러니까. 미간주름. 미간주름, 네. 내천자. 요 사이를 미간이라 그러고 관상 전문 용어로 목숨명자, 직궁자, 명궁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뇌천자가 이렇게 세로로 세 줄 가 있거든. 딱 뇌천자예요. 네.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 그래요? 의외더라고요. 아주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나 두 개 있는 사람은 많아. 세 개 있는 사람 드물었어. 이렇게. 딱이네. 아, 그러네. 저게? 또 있지 않니? 어? 아예 없는데? 세훈이 있다, 세훈이 있다! 세훈이 있다! 유라야! 일부러 하지 마! 나올 때까지! 숫자! 아니, 있어, 내천자 있어! 재산이 없다! 숫자! 아, 나도 내천자가 되게 심해서 사실 여기 있는 보톡스 제가 항상 맞거든요. 나도 1년에 한 번씩? 나도. 맞지 말아야 되는 거야? 네, 맞지 마세요. 아니야, 맞아야지. 너 너무 생기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여기가 제일 짙었는데 저도 생기더라고요. 마흔 초반 들어가니까. 봐봐, 내 첫째가 없어지고 아름다울 미가 생겼네. 싫지 않아? 괜찮은데? 야, 이런 거 괜찮은데? 네, 고객 맞춤형 개그네. 고객 맞춤형. 대표적인 케이스 얘기해드릴게. 누구냐? 응? 어린법. 그분 보면 여기 딱 이렇게 내 천자 되어 있어요. 아~ 야, 저 정도로 벌어? 진짜로? 와.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 좋으니까 다행이네. 요 밑에 여기 도끼 자국 있는 거 있죠? 예. 도끼? 그게 나쁜 거지. 도끼 자국이 뭐야? 흉터가 있어요, 코에. 어릴 때 다쳐가지고. 그러네. 이마가 직업, 코가 돈인데 딱 직업하고 돈하고 끊어버리는 거지. 그 산때는 까먹기만 하고 그럴 때가 있었던 거죠. 맞아. 근데 지금 나이가
46이면 나이로 보면 이거 지금 지났어요. 그럼 46이면 여기거든. 끊어진 데 지났다. 44. 46, 47, 48, 49, 50이거든. 46, 47, 48, 49, 50이거든. 46이잖아. 네. 광골도 예쁘고 빛이 나. 코도 잘생겼어. 얼굴이 좋아졌어. 진짜 근데 동환 씨가 얼굴에 광채 확 그린다. 눈꼬리 이렇게 살짝 위로 새꼬리처럼 올라갔거든? 궁금하다. 그래서 그랬어. 그건 기가 막히게 좋은 건데? 어? 다 좋네. 어울리는 거 봐. 아하, 유나 봐. 새꼬리처럼 쫙 올라간 건 부부궁합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자녀복 너무 좋게 나오는데? 애교살 자녀복까지 어우 다 갖췄네요. 아 너무 좋다. 하여간 지금 좋아 관상. 이야 이걸 어떻게 저기 유나도 한번 어 유나도 궁금하다 유나 씨 뚜둥 선생님 부탁합니다. 긴장되지 뭐. 아 제가 유나를 봤을 때 뭔데? 뭐요? 봉황눈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머리 아 그렇지 그렇지 눈매가 관상이 봉황눈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게 호루스의 눈인가? 뭐 그런 눈이 있어. 클레오파트라의 눈이야 그게. 신비롭게 예쁘게 생겼더라고. 봉황눈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머리 좀 이게 머리 좀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눈이 어, 진짜 봉황인 거야. 너무 궁금하다. 맞긴 맞네. 살짝 웃으니까 봉황 맞네. 약간 어, 봉황 좋은 건가? 좋은 거야, 좋은 거. 거기다가 눈, 아 애교 눈. 제복과 잘생긴 얼굴 다 같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금상첨화지. 그런 얼굴들은. 금관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유나 양이 어? 왜요? 그 금관상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금관상 오. 오. 아 그러니까 관상계의 금수저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난 그게 와 진짜? 야, 그 말로만도 그 기가 막히네. 난 처음 봤어. 금관상.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았던 게 일단 왜 우리 부잣집 남녀느리상이 보통 맞아, 얘기를 맞아. 하잖아. 참 참한 게 여기 광대가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머리 스마트하고 하관이 좋아. 턱이. 네, 맞아. 오빠 왜 이렇게 잘 봐? 아니 기분 이 정도 살다 보면 대충 다 알겠는데. 무슨 철학관? 아유 나도 나이가 60인데. 이승 철학관? 어, 그것도 말이 되잖아. 우와, 이승 철학관. 이승 철학관. 두 영만 살짝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제 훌륭한 관상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저 뭔 말인지 아시죠? 야, 너무 좋은데? 막 예쁘고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사람보다 뭐 생긴 게 훌륭해 보이면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 근데 보자마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야. 도시야. 아 멘트 좋다. 유나는 나 실물 봤을 때는 인상이 어땠어? 첫인상. 저는 사람 처음 볼 때 눈을 보거든요. 긴장했다. 궁금하다. 근데 눈이 맑아 보여서 좋았어요. 맞아. 어떡해. 빠졌다. 일렬 실과 직관인데. 오빠 약간 웃는 상이잖아요. 웃는 게 예뻤어요. 야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웃는 게 예뻐요. 진짜 두 분 다. 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사주를 일단 두 분의 2024년 그 운빨을 한번 보고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다. 몇 년생이지? 79년생입니다. 11월 21일 21? 예. 자 중요하다 이제 관상은 됐고 여성분 몇 년생이시죠? 86년? 86년. 몇 월? 9월? 9월? 26일. 음력, 양력? 양력.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이게 좋다. 연월일, 시간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가 돼가지고 계산을 하는 설명해 줄 것 같다. 아유. 사주 공부했어? 아니요. 하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하세요.
저 하려고요. 그러니까 인연이 되네 보니까. 요게 옛날엔 이거 무당이야. 요게 옛날엔 이거 무당이야. 요 글자가 옛날엔 왕, 무당 그렇게 되는 왕? 글자야. 무당이라고? 옛날에는 왕이 무당이었어. 아주 아주 옛날에. 맞아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는 그 똑같아. 왕이었군요. 내가 왕이 될 상이오. 재밌대. 유나는 계속 웃어. 하나도 재미없네 그게. 잘 맞는다. 서유나 씨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 너무 궁금해. 자, 이게 중요해.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그것도 가을비. 와. 운치 끝장나는 거지 이건. 빗물인데 가을비야. 이런 분들이 좀 외모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좋아하잖아. 그렇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그리고 머리에 해당해. 머리가 사실은 좋은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 똑부러지잖아. 맞아, 똑부러져. 이분은 불이 바로 돈이야. 불이 돈? 야, 돈복 엄청 좋구만. 그래요? 돈복 엄청 좋구만.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와, 야, 왜 이렇게? 다 필요했어. 아, 그럼. 잡아야 돼. 여덟 글자 중에서 첫 번째 자리 딱 이게 들어왔어. 야, 야 일본이야. 이거는 돈복 중에서도 클라스가 다른 돈복이지. 서유나라는 분의 사주에서는 흑인 남자인데, 괜히 긴장돼. 여기다 적어놨는데 불, 나무, 금금, 물, 물, 물. 오 마이 갓. 왜? 흙이 없네. 흙이 없어. 오 마이 갓. 흙이 없네. 남자가 없네. 그래서 이거는 네.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네. 사주의 영향이 있었던 거지. 아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야 진짜. 그런데 벗 나서의 벗. 야 사주가 반전에 계속. 야 좀 더 일찍 나한테 왔으면. 네. 왜? 좀 더 일찍 나한테 왔으면. 결혼 빨리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 차라리 유나 씨는 빨리 결혼하는 게 좋구나. 남자가 있어야 풀리는 상인가 보다. 남편 있으면 굉장히 살아가는 데서 운빨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야 그렇구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김동완 씨 안 만났지. 야 이거 뭐야? 옆에 김동완 씨 있는데. 야. 저거 표정. 돈 안 내려고 주먹 꽉 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부터 운이 좀 상승되고 있거든요. 2024년이 운이 좋다고. 운 좋대. 운 좋을 때 결혼해야지. 좋은 남자 만나지. 그래요? 운 좋을 때 일해야지 돈 벌고. 맞아. 우리 운 좋을 때 결혼하는 거야. 맞아. 김동완 씨는 제발 흙이 있어라. 토가 있어. 흙이어야 좋지. 제발 토. 김동완 씨 사주에선 불이 바로 여자고 돈이야. 자, 그런데 미쳤네. 그렇구나. 엄청 좋아. 정말. 모르게 좋아요. 고구마. 저런 거 되게 잘하죠. 진짜 미치겠네. 그런데 물, 흙, 흙, 금. 흙이 맞네? 흙이 되게. 누나 흙 필요하잖아. 불이 없네. 그럼 이분은 여덟 글자 중에서 첫 번째 자리 딱 이게 들어왔어. 야, 아, 불이 있구나. 이거는 근데 유나가 불이야. 오메. 서로 맡겨놓으면 되네.
둘이 합치면 되는 거야. 그래. 둘이 없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 없는 거를 야. 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이제 혹시 혹시 바람기는 궁금하지. 속은 다 들어가지. 오, 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어디 보자. 밑으로 뭐 돈 주는 거 아니야? 네. 일본... 텔레파시로. 어? 말 조심하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사주에 여자가 없어서 외로운 사주야. 응.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는 불나방처럼 불 있는 데 가서 계속 달라붙어야지. 그런데 어머나. 말 그대로 하루살이 끝나지. 오. 오. 아, 어떻게 하셨지? 뭘. 여성 운은 많이 만나봤지만 어머머. 야. 바람 피우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뭐? 왜? 왜냐면 올해 완전히 딴짓 할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응. 그냥 금방 끝나고 컴백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안 좋네. 멀리 못 간다. 바로 못 가고? 바로 안 펴는 거야. 한 번도 안 펴봤는데. 이 이야, 입이 쩍쩍 마르겠네. 너 사나이들의 눈빛이 교환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아니 그게 단점이면서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가?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바람을 피지만 짧게 끝난다 이런 말씀이세요? 금방 끝나고? 그런데 들어. 어. 사인 줘서 사인. 오케이. 눈치 봤어. 이게 젊었을 때 다 여러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철 들어서는 그런 일이 드물죠. 왜? 여자 만나면 돈 나가거든. 돈이 없어서 바람을 못 피워. 여자 돈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돈이 아까워서 이제 바람 안 피우지. 좋은 거예요 이거? 뭐 안 좋은 거 같은데. 야, 바람 안 피웠어. 바람 핀 적 없다고. 바람 핀 적이 없어. 그냥 받아들여. 명중이 약주를 많이 하시네. 김동완 씨도 물로 태어나셨네. 근데 이분은 어? 빗물이 아니고 강물이야. 어, 여긴 빗물, 여긴 강물이구나. 어? 빗물을 빗물이 받아서 되어 강물이 되는 거 아니야? 흡수하는 거지. 빗물을 흡수해서 강이 된다. 강물이 된다. 이런 건가? 일이 있던 없던 밖에 막 돌아다녀야 돼. 강물은 고이면 썩어요. 어... 강물은 고이면 썩어요. 그래, 고이면 안 돼. 그런데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 유나 씨도 여기 나왔잖아. 그렇지. 오. 두 분이 연애를 하든 같이 일을 하든 결혼하든 어. 일단 서윤아한테 잘해야 되겠네. 오. 아이, 그럼. 서윤아도 저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지 강이 형성이 돼. 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물이 형성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야. 가을에 비가 와서 겨울에 강이 되는구나. 야. 너무 좋다. 둘이 사주가. 오빠. 제 말 잘 들으래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빗물이고 강물이야. 강물은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거고 빗물은 얌전하고 조용한 거야. 둘이 운의 흐름이 지금 같이 이렇게 되고 있네. 운이라는 게 좋으면 나쁘고 나쁘면 또 좋고 이런 흐름이 있거든. 근데 둘이 그렇게 같은 그래프를 그렸다는 건 나중에 안 좋을 때 똑같이 또 안 좋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어쩌면 더 이상적인 부부일 수 있어. 왜냐면 그게 기차레일이거든. 기차레일이 이거 인상적이더라고요. 내려갈 땐 내려가고 올라갈 땐 올라가야 돼.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면 이거 기차레일 탈선하여서 화운이다. 화운이지. 그래, 같이 가는 거지. 나는 이게 항상 이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 없으면 이탈되는 요게 부부 사이거든. 우와. 아,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했다. 그러네요. 아, 진짜 너무 멋진 얘기인데. 네, 멋진 얘기였어요. 그럴 때 있어. 본인이 하고 나이스 멘트일 때가 있다니까. 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궁합 괜찮네. 뭐 나는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에 들어오는 야! 20%! 20% 안에 든다고? 가자! 가자!
20%면 엄청 좋아요. 20%면 그건 거의 이야. 아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야. 장난으로 하지도 못해요. 진짜로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만약에 김동완 씨가 혼자 몰래 와서 궁합 봤다. 그럼 궁금하다. 예, 네, 해서 빨리 결혼해. 막 이랬을 것 같아. 뭐 빨리 해. 그렇지. 야 이거. 자복 무조건 자복이 나오지. 서윤아 양이 혼자 와서 몰래 궁합을 봤다. 네.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쫄신다. 애 하나 키울 자신 있어요, 남자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 동환 씨가 애기다 큰 아들. 그러네. 궁합이 나쁘지는 않는데 김동완 씨로부터 받는 사랑보단 주는 사랑이 많고 조금 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다. 어떤 개구장이 남자아이 키우듯이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오늘 이거 듣고 유나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당연하지. 사람 잡아준 일을 안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아, 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궁합인데 그걸 왜 놓쳐. 다음에 제가 혼자 오면 혼자 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 어쨌든 내가 이게 봤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결혼해도 뭐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가기 전에 추석쯤 또 한 번 또 오겠습니다. 추석 때는 날 잡으러? 예? 날 잡으러? 날 잡으러? 아니 무슨 날이든 잡으러 또 올게요. 와 얘기하시네. 아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없던 감정도 조금씩 생겨. 맞아. 아 진짜 없던 감정도 조금씩 맞아. 생겨. 맞아. 뭔지 알지? 맞아. 그다음에 계속 개구적으로 보게 되고 약간 동환 씨를 더 이뻐하게 되고 장난기를 보여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유나 씨가 동환 씨한테 좋은 고함이네요. 저분이 유나 씨가